라면 먹을 사람. 예, 이건 동원에서 나온 후르츠 칵테일이라는 제품인데요. 예, 대형마트에 가서 뭐 시원한 걸 먹을 거 없나 과일 좀 찾아봤는데 과일 값이 무진장 비쌉니다. 혼자서 뭐 먹기에 또 너무 양도 많고요. 예, 찾아봤는데 뭐 이 제품이 한 1,300원? 예,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필리핀산 후르츠 칵테일이고 뭐 저 파인애플도 요만한 사이즈 가격은 같고요. 234g인데 구용량은 141g이라고 합니다. 파인애플하고 파파야가 들어있다고 그러네요. 에, 후르츠 칵테일 과채, 이런 거 보통 과채라고 그러더라고요. 가공품 산성 통조림. 예, 그 아마 산성이 그 옛날에 그 스펀지에서 나왔잖아요. 그 과일 통조림 중에서 그 막 줄 껍질이 벗겨 있는 거, 그런 걸 이제 약품으로 처리한다면 중성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? 예, 하여튼 원산지는 필리핀이고요. 파인애플 30% 정도, 파파야 20% 정도, 정제수, 나타르 코코, 정백당, 뭐 알 수도 없는 빙초산. 예, 빙초산으로 아마 녹이는 걸로 알고 있는다면 그런 건가 보네요. 구연산이 들어있고요. 폴라리스 파인애플 캔너리 등이 되어있고 동원 F&B에서 수입을 한 제품이랍니다. 예, 영양성분 그런 게 따로 안 써있네요. 배째란가? 예, 영양성분은 안 써있고 유통기한은 2016년까지니까 꽤 길죠. 참치캔처럼 생겼고요. 에, 뚜껑에 이렇게 혼자서 먹으라고 딱 되어 있네요. 에, 뚜껑 따는 건 뭐 참치캔보다는 약간 큽니다. 참치캔 작은 거요. 에, 이렇게 해서 따시면 됩니다. 따시면 되고 다양하게 들어있죠. 파인애플, 파파야 뭐 골고루 들어있다는데 아이씨 이걸로 먹으니까 잘 안 뜯어진다.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죠 이런 거는. 예. 혼자서나 딱 둘이서 뭐 술 먹을 때, 예. 안주로 먹지 뭐 이거 보통 간식으로 잘 안 먹잖아요. 이런 건 당분 꽤 많을 것 같은데. 이것도 국물이 백미죠. 예. 달달한 게. 예. 당분을 딱 보게 되면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네요. 예, 하여튼 대형마트나 뭐 인터넷에서 팔겠죠.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있어가지고 혼자서 간단하게 드시고 싶을 때 딱 좋은 제품일 것 같으니까요. 예, 대형마트나 인터넷 같은 데서 구입하셔서 뭐 혼자서 아니면 너무 큰 통은 좀 부담스러울 때 하나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물론 좀 많이 드신다면 이건 좀 비싼 가격이고 좀 큰 통 있잖아요. 그런 게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